한 번에 딱 나오는 거야. 짜서 예단 하나 할까? 좋지요, 시원할 때. 나는 오늘 내일 아버지 칠순이어가지고 적당히 먹겠습니다. 나도 적당히. 내일 청소해야 돼? 큰일이네.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거 알아? 내 청소야? 내 청소는 아니고. 애기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여기는 김포 구례동이라고. 구례동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GTX가 들어오냐 반에서 난리가 났었던. 김포의 정말 끝에 있는 거대한 기획 도시입니다. 거기에 유흥 뭐 음식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예전에 아는 선배가 여기 살아서 여기서 와서 여기 맛있다고 같이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진짜 한 1년 넘었어요. 그때 이후에 처음 또 왔네요. 사실 브라질이랑 또 위스키 하나 구입하러 여기 근처에 리커샵이 있어가지고 데일리샷에서 그걸 사고 오는 길에 대리 불러 가자 하고 여기 그 맛집이니까는 여기서 한번 소주 하나 때려 가자. 그래. 또 급하게 또. 그래. 항상 급해. 즉흥적이야. 즉흥적이야.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뭔가 즉흥적이야. 즉흥적인 것도 좋아. 좋아. 뭐 술이야 뭐.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항상 그냥 먹고 빨라대고 집에 가고 이랬다가 이제 촬영으로 또 남기게 되는 반주라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반주 마실 텐데. 나도 반만 따라서 반주 마실 텐데. 아, 좋다. 술이 달아부러야. 어, 큰일 났네. 조금 먹어야 되는데. 난 내일 그 호텔에서 막 야무지게 맛있게 먹고 싶단 말이야. 숙취 때문에 막 짬뽕 먹고 싶고 막 라면 먹고 싶고 이러면 내 생각에 너 맛있게 못 먹어. 왜 많이 못 먹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난 뷔페 가서 진짜 내가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너 뭐 몇 접시 먹냐? 접시로는 한 세네 접시는 먹지. 많이 먹네. 근데 다 먹는 게 나 진짜 조금씩 다 먹어. 아, 그래? 한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나는 보통 결혼식 가면 두 접시 이내로 끝내. 많이 담아서? 뭐 그냥 적당히 담아서. 근데 저는 송도 파라다이스 호텔로 가거든요. 인당 얼마? 주말에 15만 원인가 뭐 얼마야? 15만 원. 야무지게 먹어야 된다고. 아니 맛있긴 맛있대 거의. 그래? 그러니까 너무 막 먹으려고 하지 마. 맛있는 거 조금씩 먹고 맛있는 거 또 골라 먹어. 그러니까 숙취가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숙취가 되게 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너 그럼 세 번에 끊어 먹어. 너 뭐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몽골리안 비프라고 합니다. 진짜 맛있었어 여기. 그래서 기대가 양껏 됩니다. 아니야, 그게 일로 와야 돼. 딱 좋아. 자, 한 점 해봐. 한 점 해봐. 너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 이 메뉴를. 아니, 먹어본 적은 있어. 아, 실망이야. 새로운 건 아니구나. 아, 솔직하게. 아, 진짜? 나도 진짜 오랜만에. 야. 과자랑 같이 하는 데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 소스가 흥건히 있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난 건식이 좋아. 맛있다. 식감이 너무 좋지 않냐? 이거랑 같이 먹으면 아삭아삭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다. 맞춰줘야지. 조금씩 막아. 세 번에 끊어 먹어. 아니,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안 먹어보신 분이 99%란 말이야. 맛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소고기야, 일단. 소고기야. 소고기고. 그 약간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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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지 않아. 단짠이고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약간 탄맛 같은 것도 있다. 탄맛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불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잖아, 색깔이. 그렇겠지. 그런 맛에 소고기가 되게 연하고 쫄깃해요. 연하고 쫄깃하고. 겉에는 바삭하고,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고. 요거랑, 요거랑 같이 싸먹으면. 아, 네. 양배추랑. 어떤 집이든 자기들의 시그니처를 일단 먹어봐야 돼. 그래요? 맛있다. 맛있어. 아, 이런 집이 좀 집 근처에 있으면 얼마나 좋냐. 아, 우리 집 근처에는 좀 짜장면 맛집이 없어. 우리 집은 중국집 자체가 없어. 야, 그거 진짜 슬픈 일이다. 근데 12월 달에 생겨. 거기 새로 생긴 필드. 진짜 너무 완전 달라져가지고 분위기가. 여기도 보기 드문 유흥의 끝이야. 남녀노소 뭐 10대 20대부터 4, 50대까지 그냥 폭발적으로 사람이 많아 여기. 내가 봤을 땐 경기도 끝자락 이제 마지막 유흥지인 거예요. 맞아. 그치? 약간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산업단지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젊은 애들이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 여기 와서 그냥. 사실 여기 이제 건물 짓고 할 때, 야, 여기 이 동네에서 이게 되겠어? 누가 살겠어? 막 이랬지. 누가 들어와? 여기까지. 근데 완전 너무 달라. 기본적으로 이제 땅도 넓고 좁고 하니까 이제 큰 호수공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 봐. 근데 우리 건단 신도시는 호수공원이 없어요. 너무 짜증납니다, 사실. 이기 신도시인데. 아. 1도 뭐 특별한, 신도시만의 특별한 메리트가 1도 없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난 조금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거의 약간 1년 전쯤, 2년 전쯤, 1,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아니고 그러니까 1, 2년 전부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단어가 섞이지 않았는데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이렇게 상업적으로 떠올랐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올드해. 뭐가? 그냥 분위기 자체가. 아, 그치. 옛날 그냥 뭐 봐봐. 이게 서울과 인천의 경기의 차이일 수 있어. 그치. 저 마곡지구 가면 있잖아. 많긴 많아. 근데 약간 되게 뜨문뜨문, 되게 길게, 그리고 약간 분위기 자체가 어설프긴 하지만 약간 외국 분위기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게 디테일한 게 조경에 신경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는 지금 그냥 완전 그냥 밀집. 밀집. 간단해. 아파트와 유흥 없어와 공원.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놀기 여기가 더 좋을 수 있어. 그지? 몇 걸음 안 옮기고 다 놀 수 있어.
음식도 너무 많고. 아니 뭐 저희가 리코샵을 그러니까 데일리샷에 요즘에 그냥 물품만 파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리코샵들을 연결해주는 대행 어플까지 이제 겸해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그 가게들만이 갖는 어떤 오늘은 뭐 와일터키를 한 4만 원에 팔고 싶다. 그 거기 올리면은 쫙 최저가가 떠. 무지, 이게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급이 달라버리는 거지. 그렇지. 얘네들은 거기서 홍보할 게 없잖아. 동네에 그냥 하나의 그치, 그치. 샵인데. 그렇지. 동네에 요거 붙여놨다고 해서 누가 사? 누가 사?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치. 멀리서도 와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김포에 구례동까지 와서 지금 위스키를 사겠다고 와 가지고 20분 걸리나? 30분? 30분. 30분. 넉넉하게 30분 걸리는데. 그래서 결국 차 타고 이 리코샵까지 왔어요.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방송 보시겠지만 켄터키 스프릿을 드디어 구했지. 그래서 99,000원 주고. 근데 99,000원이 뭐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가격을 떠나서 물건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한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우리가 좀 겟을 하자. 너무 늦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겟을 하러 왔지. 차를 끌고 왔는데 거기서 가게도 소개해 줄 겸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그렇게 사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촬영은 해놨지만 이제 안 쓸 것 같아요. 안 쓰고 그냥 술만 들고 지금 오는 길에 아 여기 맛있는 집이 있었는데 해가지고 결국 와가지고 대리 불러서 이제 가면 되니까. 아 내가 오늘 사실 진짜 술을 뭐 먹긴 먹어도 이렇게 진짜 반주 하려고 그랬거든. 반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메뉴를 보니까 이게 또 내일 칠순 아버지 생신 칠순과 지금 이 모든 나의 또 개인적인 갈등이 막 지금 섞여 있어. 근데 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네. 얼마 전에 올라온 반주 코너 반주를 보면서 그 영상을 보는 나도 또 동강맹탕을 먹으면서 소주를 먹고 싶더라고. 난 아까 봤거든. 소주 진짜 땡기더라. 그러니까 그지. 내가 내가 먹는 걸 보는데 왜 땡겨? 왜 침이 나오는 거야? 참네. 참. 좀 아쉬워.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런 대리만족을 하게끔 이제 올린 건데 이제 차츰 늘어나겠죠. 꾸준히 해야 돼 결국. 꾸준해야 돼. 이것도 결국은 장르적으로 보면 술 먹방인데 우리가 위스키는 사실 술 먹방은 아니고 이제 뭐 소개 정도 리뷰 정도고. 사실 뭐 맛집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코너는 아니야. 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 그냥 집 앞에서 순댓국 먹으면서 술 먹고. 그렇지, 그렇지. 해도 되는 거야. 뭐 저 혼자 혼술할 때도 찍을 수도 그럼. 있고. 먹어. 나도 오늘 컨셉 잡았어. 아까 우리 원샷 했냐? 나는 한 번도 원샷 한 적 없어. 나 혼자 했구나. 컨셉 잡았다면서. 컨셉을 좀 늦게 잡았네. 늦게 잡았어. 약간 요거 요렇게 하는 거 있지.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요렇게 먹으면 조금 보는 사람들은 좀 짜증나. 하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말자 그랬지 내가. 아, 그래? 그게 오바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오바하지 말고 내 페이스에 맞춰서 내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그래. 내가 그 우리 오케이. 성발라가 항상 그렇게 먹어도 우리는 침이 돌잖아. 근데 성발라도 거의 첫 잔은 다 끓여먹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자기 필대로 해. 필대로 하는 거야? 이게 양이 안 많아 보이지만 은근히 많아. 그램수로도 야 이미 200은 되겠는데? 400g 된다고? 맞아? 300이냐? 한 300 정도. 그래 소고기를 그지? 그래 소고기 많이도 못 먹어. 어때 국물을 마실 거요 어떨 거요? It's up to you. 너가 결정해. 여기서 요 정도 반주하고 나가서 딴 데 가서 먹어도 되고 국물이야 딴 데도 많아. 아니 너 여기서 이것만 먹어봤어? 아니야 그때 짜장면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나. 뭘 먹었는지. 짜장면? 국 짜장면이나 짬뽕을 시키고 이거 시켰나?
아, 정확하게 모르겠다. 너 양장피 좋아하냐?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나는 막 겨자 범벅 범벅된 것도 안 좋아해. 양장피도 시그니처길래. 아 왜? 양장피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시그니처가 군대 있잖아. 아. 약간 찬 음식의 시그니처가 양장피고 따뜻한 거에 시그니처가 이거 몽골리아 미프고. 근데 사실 양장피는 뭐. 갑자기 선배한테 되게 죄송하네. 왜? 지금 그 옆에 사는데 사실 1년 그 이후에 연락도 안 하고. 아씨. 나는 연락해서 나오신다고 난 다 오케이. 아, 너, 그 너가 문제야, 너가. 항상. 너가 결정하는 거야. 난 뭐든 다 오케이야. 누구 와도 돼. 근데 한 명 붙잖아? 너가 술을 조절하겠지, 너는. 근데 아니, 네가 지금 원하는 아버지 대로... 지금 여기 공장에서 뭐 들어오는 길에 지금. 아버지 연락해. 오시라 그래? 오시라 해. 아, 다 오케이야? 응, 오케이. 아버지랑 술 한잔 해도 되고, 아버지 칠순 축하드립니다 해도 되고. 와, 역시 확실히 MBTI가 정확하다니까. 너는 100% 이야. 이일 수밖에 없어. 얘는 맞아. 마인드 자체가. 근데 이게 있잖아. 중간에서 이게 맞냐, 이게 맞냐잖아. 나도 아이도 분명히 있어. 이게 80, 90% 이는 아니야. 뭐 그렇지. 왜냐면 근데 이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세 개도 중요하기 그치? 때문에. 같이 저 조합이 되는 그 거니까. 조합들이 있는 거지. 아무튼 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이렇게 섞어찌개나 이렇게 잡탕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걸 좋아하지 막 진짜 인싸들은 막 와 막 이러잖아 오라 그러고 막 여기도 와 막 막 세 네 명 각자 모르는 사람끼리 친해지고 근데 원래 그런 또 인간의 맛들이 있지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거를 지향하지 않아 그냥 막 내가 정신이 없어 막 난 그런 거 있다 내가 아는 지인의 이건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인이 아는 사람이잖아 요거는 난 무조건 오케이거든 근데 둘 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막 그건 난 어려워 등번세? 그건 뭐야? 그런 경우는 뭐야? 어? 갑자기 뭐 인터뷰하는 거야? 아니지. 어떤 사람 인터뷰하는 경우 아닌 이상 그럴 일 없잖아 약간 이런 거지 막 이제 막 포착 같은 데서 합석하시죠? 막 이런 거 그 정도까지 그런 거는 아니야 그 극단적인 이들은 괜찮아 그치 그거를 좋아하지 그치 그냥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 기본적으로 내 친구인데도 세 명은 잘 안 모이려고 생각해 성향이 세 명 모이면 정신없어 극히 드물어 내가 너를 항상 같이 보지만 셋이서 같이 있는 경우는 진짜 1년에 손을 꼽아 그지 어쨌든 내가 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지 보통은 내가 하면 너가 불편할 건 나는 안 하지 그지 안 하지 그래서 지금 뭐 연락한다고 만다 아예 안 하진 않아 난 잡탕을 안 좋아한다 아니 근데 그 선배 막... 너 그거 서로 어색한데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또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막. 야 그건 우리들이 해결할 문제지 그지? 근데 왠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 같아 내가 주체한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술 한 잔씩 하면은 괜찮지? 근데 나는 그 세계를 안 살아봐서 내 성향으로는 그런 세계를 안 살아본 거잖아 술을 먹어도 그게 안 풀려? 안 풀려 나는 계속 신경 쓰여 계속 이 친구의 기분은 어떨까 이 친구의 기분은 어떨까 이런 거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그 용산 관계 아주 큰일이었구나 큰일이었구나 마음 단단히 먹은 일이 있다 뭐 이런 것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 이후에 또 나이가 또 이게 좀 이런 걸 사람이 망각이 되는 동물이잖아 다행히도 그렇지. 그게 나빴다는 자리가 아니야 오케이,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만 몇 달 뒤에 보면 더 좋다 왜? 내가 좀 그 에너지를 썼던 걸 다시 채워야 된다 채우는 기다림이 필요해 착 해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이제 생기지 사람이 그러면 브라질 또 그 왜냐면 또 그분들이 좋은 에너지가 많아 솔직히 너의 한 5배 진짜 극인싸들 같아 느낌엔 너 거기 그때 알아? 그 모임에 유일한 아이가 나였어 아 진짜? 다 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빨렸겠니? 아니야 아니 맞다니까 아니라고 한 줄 알았는데 의사소통이 잘못됐던 거였어 다 이었어 아 그랬나? 아 야 아이에서는 그런 성격들이 나오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와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들이댔을 때 보는 사람들은
진짜 먹기 싫게 생겼겠다. 너무 탄 것처럼. 근데 항상 계속 말씀드리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깜짝 놀라시는 맛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이른 저녁이잖아. 그치, 지금 5시. 어, 거기에 5시 반. 시키지 말자. 요거만 먹고 나가자. 그래? 난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딱 그 요 느낌 딱 좋아.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시키면 약간 이제 헤비해져서 다른 거 못 먹어.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고량주를 또 시켜야 될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더 나는 달리겠다. 맞아, 맞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때도 있다고. 오늘은 반주니까. 그럼. 와.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끊어서 먹는 건 진짜 모두 극히 드문 일 아니냐, 네가 볼 때? 너는 왜 조절하는 거야? 내 청소 때문에? 응? 가만. 너의 페이스를 맞춰주는 거지. 아.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왜 맞춰주지? 사람이 변할 때도 있지. 이러다가 급발진한다나. 그치.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면 조절이 뭐야? 왜 해요 그걸? 왜 해? 아 그럼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 우리 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지? 어. 애들 먹기 진짜 좋은 맛이야. 아, 근데 약간은 약간 후추 맛에 매운맛은 약간은 있어. 약간 있어. 어, 약간 있어. 그게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그치. 그리고 약간 요 튀김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있지, 요거. 요게 또. 딱 요 조금만 먹어도 극강의 단짠 딱 이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거지. 그걸 먹으면 이제 아 중국집 음식이구나. 어. 중국집 음식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 아 이거 소주를 안 부르진 않네. 안 부르진 않아. 미치겠다 나도. 아. 조금씩 먹어. 어차피 내일 술은 안 먹고. 못 먹고. 야. 근데 좀 신기하지 않냐? 아니 그거 아니고 엊그저께 먹었어. 엊그저께 먹었어. 응. 또 먹어도 또 새로워. 그지? 어. 그게 참 신기한 거야. 이상한 거야. 이상하지. 참 야, 신기해. 술이 중요한 건지 친구가 중요한 건지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해.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그 사람 같이 술 먹는 게 어떠한 거리낌이 없으니까 불편함이 1이라도 있으면 굳이 어제 먹고 그제 먹고 같이 뭐하러 먹냐? 그래. 어. 이제 봤는데 나중에 먹지 이런 거지. 아니 이런 게 있지.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이러면 요번에 만났어 그러면 한 2주 뒤에 만나고 싶고 뭐 좀 한 달 뒤에 걔가 싫은 건 아니야. 맞아. 그냥 그래도 좀 텀을 두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내 컨디션이 중요한 거지. 내가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맞아. 중요한 거지. 맞아. 이 사람이랑 술 먹는 건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지. 이런 거야. 극단적인 우리 둘 다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지역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야. 어. 퇴근할 때 무조건 한잔하고 집에 들어갈 스타일이야. 그치. 어. 야, 직장 동료였으면 조질 뻔했어.
그냥 맨날 계양역에서 술 처먹고 들어갈 뻔했어. 그래. 와. 직업, 우리 직업을 감사히 하자. 그래. 딱 그런 거야, 진짜. 약간 그, 나 보진 않았는데 술꾼 도시 여자들? 도시냐? 뭐 그거 있잖아. 어, 나도 뭔지는 알아. 짤로만 봤어. 걔네들은 맨날 먹었어, 술 먹더만. 그지. 그 맛이 있지. 그거 보면 그렇게 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거 볼까 하다가 이제 안 봤던 건 좀 뭐라 해야 되냐? 내가 늙었나? 아, 너무 과장하는 술을 너무 과장스럽게 막 먹으니까 나는 자연스럽지가 않아. 자연스럽지가 않았어. 그 시트콤 같은 게 모르겠어. 난 모르겠었어. 그와는 반대로 나의 해방일치 그 나도 그걸 봤거든. 그것도 또 술 땡긴다 그러네. 술 땡긴 난 그거 뭐 솔직히 술 땡기진 않아서. 나는 뭐 나의 아저씨가 술 땡겼고 나의 해방일치는 손수과 계속 술 먹거든. 손수건 술 먹는데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깡 소주를 끊어서도 먹고 한 번에 털어서도 먹고 막 누구랑 먹어? 혼자? 혼자. 아 혼자 그거를 그냥 뭐 하면서 이렇게 잘 보면서 정말 자연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너무 극자연스러우니까. 오히려 술이 안 땡기더라고. 근데 아.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같이도 먹기도 해. 근데 오히려 또. 사장님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용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아. 외국 분이셨구나. 아니 어떻게든 이 조심해야지. 어? 뭐 이렇게 저기 한 거야? 병 뚜껑 만지다가 피를 봤네. 벌써 후식이라고 주셨어. 우리가 안 시킬 거 이제 아신 거지. 아, 그거 나 이제 하지 말자. 근데 소주는 시켰지롱. 내가 보니까 휴지를 엄청 닦더만 나는. 나도 그래. 아, 나 그래? 안 나올 뿐이야. 아 그런가? 설마 저작권? No. 말해. No. 안돼. 말해 또 크게도 안돼. 끊임없이 말해. 노래 좀 꺼주세요. 시끄러워요. 아까는 없었잖아. 맞았다. 있네. 따갑지? 따갑진 않아. 아직은 그래? 피가 멈춰야 이거를 붙이는데 이거 안 붙여. 지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야 죄송한데 내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간이 안 좋으면 그럴 수가 있대. 간이 천상 안 좋아. 그러니까 지혈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좀 굳게 베인 게 느껴졌어. 딱 할 때. 소름 돋아. 이게 내가 베인 건 아무렇지도 않다. 그지. 남 베인 거 들으면 와 이래. 맞아.
이 튀김 겉에 소스를 한 번 튀기고 나서 그 다음에 볶겠지? 소스를 넣고 이거 더 먹을래? 여기요 단무지도 요거 짜서 좀 넣어주세요. 단무지도 네. 넣어주세요. 둘 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형님도 같이 가죠? 형님? 같이 가지. 같이 가야지. 근데 확실히 말은 국물 없는 안주니까 좀 덜 들어가긴 한다. 그런 건 있지. 소고기를 우리가 구워 먹더라도 된장찌개나 뭐 있잖아. 그렇지. 약간 국물 떠먹으면서 먹으니까.